공식 그 유니폼 입고 나오셨습니다. 유니폼 입고 나오셨네요. 네. 큐옷 합니까? 큐옷. 어울립니다. 어울립니다. 오늘은 어떤 것 갖고 오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좀 많이 오르면서 그 원자재 이제 관련 기업들 좀 그 이목이 좀 쏠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또 아니면 뭐 좀 그런 기업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 중에도 회사의 손익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그 손익 구조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정유업종 그 SOE라고 그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업종 중에서 고려아연하고 풍산 이제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와서 정유나 비철금속 업종의 그 손익 구조의 기본 사실은 뭐 제가 그런 회사들을 아주 뭐 빠삭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SOE, 네, 고려아연, 풍산 이게 투자, 원자재 캐다가 그렇죠. 뭐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뭐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해서 네, 네, 네. 그래서 뭐 투자 지식으로 또 아니면 경제 지식으로 아니면 뭐 기업 분석에 대한 아주 기초 지식으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유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정유. 우리 이제 이 정유사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것은 뭐 유가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유사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제 마진이다. 네. 정제 마진이 사실은 주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석유 제품 가격, 석유 제품이라고 하면 이제 원유를 증류를 해서 나오는 뭐 휘발유라든지 등유, 뭐 경유, 나프타 뭐 이런 것들을 석유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제품 가격에서 뭘 빼주냐면 그 원유 원가, 가격하고 원가. 밀가루 가격. 예, 그렇죠. 밀가루인 셈이죠. 예. 그 원유 가격하고 그 다음에 그 설비 운영비, 상업 정류 설비라든지 이런 데 운영하는 데 이제 그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 설비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일부 물류비 같은 걸 다 빼준 거. 그게 이제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 정제 마진이 대개 뭐 한 4불 정도, 4달러 정도는 돼야지 정유사의 BP는 넘어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유가가 80불이면 휘발유는 84불.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정도만 하면 먹고 살아요. 예. 꼭 그런 건 아닌데 정제 마진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정제 마진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가, 설비 운영비, 일부 물류비 이 정도를 차감했을 때 나오는 돈이 한 4불 정도는 돼야지 정유사가 이제 BP를 맞출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오늘 이제 시간이 짧아서 뭐 이렇게 더 단순 정제 마진, 뭐 크랙 정제 마진, 뭐 복합 정제 마진 이런 것까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제 마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정유사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 심지어 제가 SNS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줄기차게 계속해서 틀리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이익. 예를 들어서 자 중동에서 그 원유를 선적을 해요. 1배럴만 1배럴만 30불에 딱 이제 배에 선적을 해요. 그러면 선적을 하는 순간 그 원유 는 우리나라 정유회사의 재고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유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은 그 원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반제품 갖고 와가지고 그 상업 정유 설비에다가 딱 걸어 놓은 거. 지금 한참 뽀글뽀글뽀글 하면서 끓이는 거, 뽀글뽀글 끓이는 거. 이제 요게 이제 또 반제품 형태로 있고, 그 다음에 다 정류돼서 나온 제품들 휘발유나 등유, 경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완제품, 반제품 또 이제 그 원재료에 해당되는 그 저기 원유가 있는데 원유도 도착한 놈은 도착품이고 중동에서 딱 선적을 해서 아직 도착하지 않는 놈들은 그 미착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재고인데 그러면 1배럴을 30불에 중동에서 딱 실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시간이 보통 이제 뭐 길게 잡아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오다가 보면 이제 그 사이에 뭐 국제 유가가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유가가 한 50불이 되었다. 네. 그러면 정유사가 예. 이걸 차액인 20불을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 인식을 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그 자료 화면 한번 보실게요. 네. 보시면 이게 최근에 계속 나온 기사들입니다. 아, 기사를... 뭐 몇 년 전 것도 있고 네. 최근에 네. 것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자 재고 평가 손익은 정유사가 원유를 구매해 한국으로 들여오는데 걸리는 한두 달 동안 유가가 오르면 이익으로 유가가 내리면 손실로 반영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다른 기사를 보면 산유국에서 원유를 구매해서 국내로 들여오는데 보통 1, 2개월 가량의 그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유 가격이 오르면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자, 정유사들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네. 값이 오르기 전에 싸게 사들인 원유 덕분에 재고 평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 이게 누가 봐도 뭔가 정유사가 원유를 도입을 해서 네. 이렇게 뭐 배에 싣고 오건 아니면 도착해서 이렇게 저장고에 넣어놓건 30불에 도입을 했는데 가격이 50불이 되면 차액인 20불만큼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나서 예, 그 영업이익이 커지게 된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 때 이미 그쪽에서 선적할 때부터 내 걸로 잡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 선적할 때. 예, 예. 그 선적 조건들이 있겠지만 보통 원유 같은 경우는 현지 항구에서 선적을 하면 네. 바로 우리나라 정유사에 재고로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거의 뭐 아프리카 한두 나라 또 아프리카 폄하한다고 또 이야기 나올까 봐 조심스럽네요. 네. 회계 기준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거기서 만들어진 평가 이익을 네. 회계상으로 그 인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 대신에 재고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평가 손실은 인식을 하죠. 왜 그렇게요? 네, 이걸 이제 적가법이라고 하는데 보수적인 회계죠. 예, 보수적인 그 회계 처리 원칙에 따라서 평가 이익은 인식을 안 하지만 이 평가 손실은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평가 손실 왜 그렇게 합니까? 굉장히 회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평가 이익이 나면 그때 이렇게 쑥 그 이익이 늘어났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익이 났으니까 이게 또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또 손실 인식했다가 그러다가 또 조금 올라가면 또 재고자산 이익, 재고자산 손실, 재고자산의 어떤 가치의 증감에 따라서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그리고 원래 회계 기준은 이익은 좀 엄격하게 짜게 인식을 하고 네. 손실이나 비용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네. 웬만하면 인식을 해라 그래서 예. 우리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저 LG 배터리 충당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 배터리 뭐 교환해주고 수리 지금 안 들어갔는데도 미리 땡겨서 인식을 해버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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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적가법에 따라서 평가 이익을 인식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말은 아예 없는 없습니다. 거예요? 없습니다. 회계상 용어가 아니에요?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말은 있죠. 예, 그 네. 말은 이제 공부를 할 때 쓰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S오일의 사업 보고서나 뭐 예. 이런데 재무제표 주석이나 예. 뭐 현대오일뱅크나 GS칼텍스나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재고자산 평가 이익 검색해가지고. 거기서 재고자산 평가 이게 검색에 걸린다. 네. 그럼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그거 저기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 계좌에 바로 5만 원 꽂아 드립니다. 제가 저희 시청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청자들이 몇만 명인지 알고 그 어디서 하나 발견되면 집 팔게요. 네. 집 팝니다. 5만 원. 그래서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해서 어차피 재고자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예. 제가 이 지금 붕어빵이 있잖아요. 이거 붕어빵이잖아요. 붕어빵. 이제 그림에 보시면 네. 붕어빵 아저씨가 동네에서 이렇게 붕어빵을 이렇게 네. 구워요. 예. 그러면
붕어빵 이렇게 10개로 구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붕어빵 10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예. 판매용 재고를. 예. 개당 재고 제조 원가가 300원이야. 뭐 예. 밀가루, 팥, 뭐 붕어빵 예. 이 기계 돌리는 비용하고 뭐 인건비 다 해서 300원이야. 네. 그러면 10개 만들었으니까 재고 자산 장부 가격은 3,000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동네에 붕어빵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도 나도 이제 구루마 끌고 나와가지고 기계 사와가지고 막 빙빙빙 돌리면서 엄청나게 구워대는 거야. 예, 예. 그래서 그 좁은 동네에 50가구 사는데 한 10명 정도가 붕어빵을 팔아. 그러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이게 네.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걸 팔아서 어떻게 뭐 고정비라도 건져야 되니까 돈을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가격이 그냥 붕어빵 한 개에 판매 시세가 250원이 형성이 되어버린 거. 이게 300원 예. 제조원가가 들어갔는데 예. 그러면 이 재고 자산의 NRV 순실현 가치 네. Net Realized Value 순실현 네. 가치가 한 개에 250원에서 10개 팔아봐야 내 수중에 2,500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NRV Net Realized Value가 2,500원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장부에 3,000원 잡혀 있는 재고 자산 장부 가격을 2,500원으로 고치고 예. 아, 500원은 그냥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났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냥 이것을 원가에다가 그냥 때려 박아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원가에다가 집어 넣어 버려요. 원가가 더 들었다고. 매출 원가에 더 들었다고 생각하자. 그렇죠. 예. 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네. 네. 예.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이러다간 다 죽어 하면서 이제 붕어빵 아저씨 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외치면서 다시 가격을 정상화 시켜야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가격이 다시 예를 들어서 350원으로 올라가면 네. 앞에서 인식했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또 올라간 만큼 네. 다시 원가에 차감시키는 식으로 환입을 시켜줘요.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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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가지고 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났는데. 네. 그 파는 아저씨 중에 한 사람이 이러다간 다 죽어 네, 그래가지고 네. 가격을 현실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50원에 뭐 팔자 네. 담합을 하면 안 되지만 다 죽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붕어빵 게임에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350원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올라갔으니까 예. 평가 손실로 인식했던 것 중에서 예, 이 올라간 만큼 전액은 아니고 원래 300원이 한도였으니까 예. 그 한도 실링만큼은 다시 네. 이렇게 그 원가에 넣었던 거를 그 다음에 결산할 때는 그 원가에서 이렇게 예. 정상화된 만큼만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재고자산 그 손실의 환입이라고 예.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하. 이런 거는 있죠. 그런 환입은 건 있지만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럼 아까 그 예. 기사는 어떻게 썼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 기사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좋은 질문을 드렸군요. 정유사에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유 가격이 이렇게 쭉 오르잖아요. 네. 이렇게 원유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석유 제품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네. 석유 제품의 수요가 커지면 석유 제품을 만들려면 원유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유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원유 가격도 오르고 석유 제품 가격도 이제 오르죠. 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정유탑에서 이렇게 증류되어서 나오는 석유 제품은 네. 이 제품은 지금 굉장히 그 높아진 그 석유 제품 가격이잖아요. 네. 네.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네. 따라서 석유 제품 가격도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출하되는 제품은 굉장히 높은 석유 제품 가격인데 네.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원유는 최소한 한 달 이상 전에 있었던 거라고요. 그렇죠. 네. 네. 예. 왜냐하면 한 달쯤 전에 도입을 해가지고 저장고에 유류 예. 탱크에 넣어놨다가 네. 자기 순번 기다리다가 순서가 돼가지고 증류 상업 증류 장치에 딱 들어가가지고 제품이 돼서 나온 거거든. 예.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추세라고 하면. 제품 가격은 이렇게 오른 원유 가격에 연동되어서 높이 형성돼 있고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그 원유의 가격은 최소한 한 달 전에 많이 오르기 전에 낮았던 그 가격에 원유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정제 마진이 커지죠.
정제 마진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기사는 원유를 싣고 선적해 오는 동안 한두 달 정도 걸리는데 네. 그 사이에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들의 이익이 올라간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네, 그것은 틀린 말이고 예. 유가가 계속 오른 추세에 있다고 한다면 아까 30불에 도입했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한 달 만에 배 타고 중둥둥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예. 뭐 예를 들어서 S5일 유류 탱크 안에 들어가서 네. 이 30불짜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예. 이렇게 투입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럼 투입돼가지고 막 뜨거운 물에 펄펄펄펄 끓어가지고 이제 휘발유가 돼서 튀어나올 네. 텐데 예. 그러면 휘발유 가격, 휘발유라고 하는 석유 제품 가격은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고. 근데 자기는 30불짜리야. 30불짜리가 자기 몸을 불태워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제품화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정제 마진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레깅이라고 그러거든요. 레깅. 예, 레깅이 예. 좀 지체됐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유를 도입할 때 그 도입 시점에 원유 가격하고 그 다음에 제품으로 판매될 때 그 판매가의 그 시차에 의한 그 차익 확대. 예. 이걸 이제 레깅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레깅 예. 효과. 예. 이 레깅 효과를 두고 우리가 흔히 그냥 어차피 이 레깅 효과라고 하는 게 원유라고 하는 재고에서 비롯됐으니까 재고 효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재고 손익 효과, 뭐 재고 관련 손익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쓸 때 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냥 재고 자산 평가 이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려요, 편하게. 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 누구라도 아, 원유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른 만큼 그 네. 차액을 그냥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 인식을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리포트를 본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아하. 이제 우리 뭐 어떤 그 매체 기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자꾸 뭐 배 타고 들어오던 원유가 가격이 오르면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나서 정유사의 영업 이익을 엄청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계속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네. 30불에 산 원유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지에서는 다시 이제 유가가 올라서 이제는 30불에 안 팔고 40불에 팔아요. 네. 50불에 팔고 이제 막 오르고 있어요. 원가는. 유가를. 네. 그런데 휘발유나 경유 가격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당연합니다. 그럼 네. 만약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보면 네. 정제 마진은 오히려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한 달 전보다. 정제 마진은 감소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은 배 타고 오는 동안 올랐으니까 네.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그 용어를 어떻게 썼던 간에 틀리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렇죠.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절대로 인식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오로지 경세 이익은 그냥 정제 마진에 네. 의존한다. 자, 그래서 석유 제품의 그 판매 이제 유가가 오르면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네. 공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고 석유 제품 그 수요 강화에 따라서 어떤 그 유가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것이 네. 정제 마진 그 확대 효과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석유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거든요.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정유사들이 전기 보수 뭐 미국이나 중국 쪽에 정유사들이 전기 보수 들어가게 되면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 네. 당연히 공급이 좀 딸리니까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그 뒤에 보수 다 마치고 가동률을 확 올라버리면 올랐던 그 석유 제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원유 가격도 어떤 공급 쪽의 어떤 쇼크 요인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OPEC이 서로 뭐 사우디 이라크 이란 뭐 이 자식들이 그냥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원유를 증산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이게 석유 제품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유가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그 유가나 아니면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르는 요인들이 오르거나 내리는 그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걸 잘 살펴야 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패턴이 이제 그렇게 간다 그겁니다. 예. 그러면 정유사 이익은 오로지 정제 마진, 예. 투입된 원가가 얼마인지와 이건 뭐 두 달 전에 갖고 왔든 석 달 전에 갖고 왔든 그 사온 그렇죠. 가격이 있을 테니까 예, 그렇죠. 예. 그것과 판매 가격과의 차이에서만 네. 나오는 거지 네. 사온 원유가 그 지금 원유 가격이랑 비교해서 뭐 비싸게 샀든 싸게 샀든 이거는 네. 아무 관계 네. 없다. 네. 그래서 보통 그 복합 정제 마진을 보여줄 때 일반적으로 그 원 먼스 레깅
그러니까 한 달 레깅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네. 정제 마진하고 네. 그러니까 스팟 정제 마진 그냥 바로 갖고 와서 그냥 네. 만들어 버린 놈 그 예. 예. 스팟 정제 마진하고 원먼스 레깅 그 정제 마진을 같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유가 하락기에는 오히려 레깅 효과가 정유사의 수익을 굉장히 악화시키겠죠. 예. 왜냐하면 석유 제품 가격은 그 유가에 연동돼서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놈 만든다고 투입된 원유는 떨어지기 전에 높은 원유 가격이 이렇게 투입돼서 적용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정제 마진 자체가 떨어져서 수익성이 악화되기도 하고 또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있다면서요, 손실은. 그렇죠. 만약에 이제 2%가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까지도 얻어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제 마진 떨어져서 한 대 얻어맞고 그다음에 유가 하락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또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 하락기에 정유사들은 그냥 피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사들의 실적을 예측할 때 단지 두 달 전, 세 달 전에 비해서 현재 유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네. 재고자산 평가 이익 같은 이익이 생겼을 거라고 추측하면 안 되고 그렇죠. 대체로는 이익이 꽤 오르긴 하나 그건 오로지 정제 마진 덕분이지 네. 싸게 사왔고 비싸게 사왔고 뭐 이거와 관련된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유가가 오르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기업체에다가 정유사에다가 너희들 지금 유류 탱크에 기름이 얼마나 있지? 그거 몇 불에 도입한 거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총평균법, 선입선출법 그래가지고 뭐 모르면서 이래가지고 곱하기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유가가 10% 올랐으니까 곱하니까 와 재고자산 평가이익 엄청난데 그러면서 이제 뭐 SOIL 재고자산 평가이익에 따른 뭐 3분기 영업이익 뭐 천억 증가 전망 이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기사는 믿으면 안 된다. 꿀밤 맞아야죠. 아니면 오징어 게임으로 보내든지. 꿀밤 맞아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뭐 이 표는 뭐 큰 의미가 없는데 네. 어차피 그 정유사가 가진 재고 자산은 원재료가 제일 많습니다. 보시면 네. 네. 원재료가 뭐 작년 말 기준으로 예. 1조 3천이잖아요. 압도적으로 예. 많잖아요. 네. 뭐 상품은 뭐 거의 없고 이제 제품도 이게 원재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류 있잖아요. 탱크에 들어가 있는 정류, 상압 정류 탑으로 그 압송되기 전에 이렇게 네. 탱크 안에 예. 들어앉아 있는 놈들 있잖아요. 반제품은 뭐예요, 많습니다. 반제품? 예. 반제품은 이제 그 상압 정류 탑에 걸려가지고 뽀글뽀글 끓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31일날 이제 재고자산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다 제품이 다 돼 있나? 아니면 그때 그냥 원유 상태로 있나? 12월 31일날 밤 12시 기준으로 정류 탑에 거기 이제 들어앉아 있는 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놈들은 반제품인 거죠. 끓고 있는 놈. 원재료는 끓기 전에 놈. 제품은 다 끓은 놈. 다 끓은 놈. 상품은 그렇죠. 뭘까? 상품. 그 제품하고 상품은 뭐가 달라요? 상품하고 제품. 주유 상품권 같은 거 아니야? 상품은 외부에서 사가지고 온 겁니다. 완제품. 외부에서 완제품을 사와가지고 마진 쬐깜 붙여가지고 다른 데다 네. 파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최근에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저 복합정제 마진 자체가 복합정제 마진 싱가포르 복합정제 마진이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뭐 8월 달이니까 이 정도인데. 예.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원먼스 레깅 그 정제 마진은 네. 거의 19불, 18불, 19불 가 있고 네. 그 스팟 마진도 지금 8불, 9불, 9불 넘어간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업데이트를 하려니까 유료 사이트로 가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급하게 했는데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도 여기 최근에 보면 이렇게 원먼스 이거 원먼스 레깅이라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원먼스 레깅이 이렇게 쫙 스팟도 마찬가지고 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최근 한 달간 유가의 차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근본적으로 웬만한 분들은 대답 못하는 질문 하나 드리면, 유가가 올라가면 왜 정제 마진이 커집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그 말은 휘발유 경유값이 더 오른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투입한 그렇죠. 애들은 좀 싸게 들어왔고. 근데 왜? 팔 때 비싸게 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잖아요. 밀가루 값이나 팥 값이 오르면 제과점 빵 값이 더 오르냐, 더 많이 오르냐 하면 그거는 소비자가 그 값 치르려고 하는 소비자 마음이지. 그러니까 유가가 그대로라도 휘발유 경유 수요가 올라가면 이거는 올라가는 거고. 유가가 올랐더라도 휘발유 경유 수요가 안 오르면 안 오르는 거지. 그렇죠. 왜 유가가 오르면 제품값은 더 오를까요? 원먼스 래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원먼스 래깅. 유가가 오르니까 그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이제 많이 네. 좀 극복되면서 예. 글로벌 예. 그 수요 회복이 이제 많이 되면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차도 몰고 다니고 많이 네. 하잖아요. 예. 이동 지금 다 이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휘발유라든가 수요가 많고 여러 가지 석유 그 제품 수요가 많죠. 네. 석유 제품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네. 기름을 많이 그 소모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사우디나 이런 데 가가지고 원유를 이제 달라고 하면 그놈들은 또 그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뭐 OSP라고요. 정해진 가격에다가 조금 더 약간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게 있습니다. 급판호 뭐 이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되는 거지. 네. 뭐 유가가 뭐 오른다고 해서 뭐 석유 제품 가격은 그게 결정되는 그게 먼저고. 그러니까 석유 제품 거고. 가격은 먼저 결정되고 네. 이게 빠르게 올라가면 뒤늦게 원유 가격도 따라 올라가는 거다 오히려. 네. 막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디커플링도 나타나요. 유가는 오르는데 네. 그다음에 뭐 석유 제품 가격은 뭐 떨어진다든지 2015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가하고 정제 마진 같은 경우가 그 디커플링 됐거든요. 예, 유가는 예. 떨어지는데 또 정제 마진이 올라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어떤 해에는 유가는 또 올라가는데 뭐 정제 마진은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네, 유가가 오르는 원인 자체가 석유 제품의 강한 수요에 기인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파깡 가격이 많이 오르면 네. 양파가 가격도 뒤늦게 오르는데 양파깡 가격 오른 만큼까지는 안 오른다는 거죠. 양파 가격은 일반적으로는 네. 뭐 그런 얘기 맞겠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풍산 풍산을 말씀드릴 텐데 예. 풍산 같은 경우는 그 신동 제품을 만든다고 그러죠. 신동 제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신 네. 그 신동 슈퍼주니어 신동 말고 신동이라고 하는 거는 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눌러서 편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 신축성이 있다. 아, 신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을 잡아당겨서 동을 뭐 아변을 한다든지 아변 네네. 압출 뭐 예. 단조 주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네. 뭐 판, 네. 대, 관 뭐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매끄러운 네. 그런 예. 제품들 아니면 이렇게 뭐 구리 선 같은 선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신동 제품이 주력이거든요. 예. 뭐 총알 동전 이런 이제 방산유 제품도 있긴 한데 신동 제품이 주류인데 그 원료가 구리죠. 예. 구리인데 어디로부터 원료를 주로 받냐면 LS 니코 동 제련. 네. 예. 그럼 이제 LS 니코 동 제련이라고 하는 회사는 제련 회사입니다. 구리 광석 회사한테서 구리 예. 광석을 갖고 와가지고 이 광석을 가지고 제련을 합니다. 이렇게 제련을 해가지고 예. 뭐 전기 분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법을 써서 아주 순도 높은 이제 구리 궤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처음에 광석 상태에서 갖고 예. 와가지고 전기 뭐 분해 뭐 여러 가지 예. 이제 네. 전해법 이런 걸 써가지고 그 뭐 구리 판때기 또는 네. 구리 궤 같은 걸 만들죠. 요건 이제 전기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도 조금 이제 배운 사람들은 전기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기동. 구리 또는 이제 예. 전기동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 전기동을 풍산이 사오는 겁니다. 사와 가지고 이걸 가공해서 신동 제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풍산은 가공업체란 말이죠. 풍산은 가공업체인데 네. 자 이것도 한번 저희 우리 화면에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도 사오는 가격이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네, 여기 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 여기도 기사 잘못 여기 기사가 있죠. 뭐냐면 자 풍산은 네. 전기동을 원재료로 쓰잖아요. 예. 재고자산이에요. 자 풍산이 그 올 상반기에 아주 실적이 좋았는데 네. 왜 실적이 좋았냐면 여기 전기동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하여튼 여기까지는 좋아. 네. 그다음에
풍산은 제품 가공을 위해서 이 전기동을 재고로 쌓아두는데 네. 전기동 가격이 오르니까 재고자산 차익이 발생돼서 그게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잡힌다 이거예요. 아, 똑같은 유형이네요. 똑같은 아까이랑. 이야기야. 네. 그다음에 그 뒤에 또 기사를 보면 풍산은 제품 가공을 위해서 구리 재고를 쌓아두는데 전기동 가격이 오를 경우 재고자산 차익이 영업이익으로 받는데 실적이 좋아진다. 내 검색을 해보니까 한 명이 있었어. 그 뒤에 줄줄이 100개 쓰는군요. 줄줄이 그냥 문서 똑같아. 재고를 쌓아서면 가격이 올라가고 컨트롤 V 하는 네? 거죠. 뭐. 이거 안 해요. 재고자산 평가 이렇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금 풍산 같은 경우는 예. 풍산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재료가 전기동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 전기동 가격이 이렇게 올라요. 자 전기동 시세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LME,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네. 형성되는 그 전기동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LME에서 이렇게 전기동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 이렇게 오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전기동 그 가격에 연동을 해서 여기에다가 적절한 롤 마진을 붙여서 신동 제품 판매 가격을 정합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전기동 가격 에다가 적절한 롤 마진, 롤 알잖아요. ROL, 롤 마진을 적절한 롤 마진을 붙여서 신동 제품 판매 가격을 정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이 판매 가격에 연동되는 그 전기동 그 가격은 뭐냐면 이 신동 제품 출하 전달에 LME에서 형성된 전기동의 평균 가격이야. 예, 그러니까 예. 이 제품 출하 바로 그 즈음에 형성된 예. 그 전기동 그 가격에 기준해서 제품 판매 가격이 결정돼 버려요.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신동 제품에 들어간 전기동 원재료는 한 석 달 전 거야. 그렇지. 네.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 원재료부터 제품 출하까지 리드 타임이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제품 가격은 전기동 가격이 오르는 상태라고 본다면 올라간 가격으로 굉장히 신동 제품 판매 가격은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예. 여기에 투입된 원재료는 석 달 전에 이렇게 오르기 전에 여기 바닥에 있던 가격 이 가격이 원재료 가격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원재료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뭐 이렇게 오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오름세를 타주면 풍산도 당연히 아까 레깅 효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네요, 근본적인 원리가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애들은 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기본적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고 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한 가지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되고. 정유사는 원재료인 그 원유가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입니다. 예. 그다음에 풍산 같은 경우는 이 전기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가 돼요. 네.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가지의 그 어떤 원자재가 80% 90% 비중을 차지하면서 원재료부터 제품 출하까지 걸리는 시간에 한 달, 두 달, 세 달 리드 타임이 그 정도로 길어버리면 네. 근본적으로 이런 레깅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레깅 효과라고 안 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이 마진 확대를 그 프리메탈 프리메탈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전기동 가격이 LME의 전기동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다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죠. 아까 정유하고 마찬가지로 그 마진 자체도 좀 줄어들면서 재고자산 네. 평가 손실 한 대 두 대 연달아서 원투 스트레이트 얻어맞으면 풍산도 이제 굉장히 그때는 이제 그거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반영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신동의 가격이 왜 LME에서 거래되는 그 전기동 가격 네. 하고 연동될까요? 거기서 많이 거래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 전기동 구매 자체가 거기가 단순 거래소가 아니고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그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된다. 생기고 당연히 그런 거대한 뭐 거기 뭐 LME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그 시카고 그 뭐죠 그 머천다이즈 익스체인지인가요? 네. 시카고 뭐 거래소라든지 하여튼 다른 거래소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워낙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물량이 많이 거래된다 그러면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네. 이게 그림에 보시면 LME의 구리 현물 가격이 보면 이렇게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여기 LME의 구리 현물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풍산 그 주가가 최근 며칠 이렇게 좀 반짝한 겁니다. 예. LME의 구리 현물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아까 말한 그 프리메탈 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게 아마 경쟁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원가의 하방 마지노선일 거예요. 네, LME 네. 거래 가격인데 이제 거기에 그 가공 마진 붙인 게. 그래서 사실은 그 롤 마진이 딱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개별 업체의 협상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겠죠. 자기 수요처 전방 산업 기업과의 협상에 의해서 롤 마진이 정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것도 뭐 항상 그렇게 뭐 롤 마진이 안정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보장이 되고 그렇다고 볼 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요즘 너무너무 핫한 그 기업이죠. 고려아연. 네. 지금 고려아연, 뭐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뭐 목표 주가를 20% 30%씩 어마어마하게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70몇만 원 목표 주가 그 TP도 나온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유럽의 최대 아연 그 재련소가 생산량을 50% 정도 감축하기로 하면서 또 중국도 지금 뭐 전력난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고려아연이 그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연 업체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그 빨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광산업체가 있죠. 아연 광산업체가 아연 정광 조금 선본 거 원광석에서 조금 선본 거 이거를 고려아연에 이제 이렇게 재련을 하라고 줍니다. 이게 고려아연이 사는 겁니다. 재련업체가. 그러면 이 고려아연은 아연괴를 만들죠. 재련을 거쳐서 아연괴를 만들어서 가공업체에 팔겠죠. 그러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광산업체에 이렇게 정광값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재련 수수료를 빼고 줘요. TC를. 광산업체 쪽에서는 아이고 재련하느라고 땀 뻘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수수료 떼고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재련 수수료 이 TC라고 그러거든요. 당연히 빼고 줘야지. 뭐 중간에서 뭐라도 했으니까 나빠야죠. 트리트먼트 차지해서 이 재련 수수료만큼 정광을 싸게 산다고 보시면 모든 되는 거죠. 장사는 다 저래요. 모든 장사 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참 심각하게 그런데 하고 근데 이제 뭐 가공업체 이제 대금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그 재련 수수료라고 하는 게 1년에 연 1회 광산업체하고 재련업체가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딱 정해지면 그 정해진 그 재련 수수료가 한 1년은 가는 거예요. 장기 거래 가격이 있다. 그 비중은 한 70%고 또 그때그때 스팟으로 형성되는 그 TC 비중이 한 30%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고려아연 같은 업체는 이제 어떻게 이제 돈을 버냐면 일단은 TC가 이제 기본적인 수익인 거고 정광업체한테서 받는 재련 수수료, 광산 수수료. 그다음에 이제 프리메탈 수익이 뭐가 있냐면 자, 이 정광 1톤의 가격을 협상을 해야 됩니다. 야, 정광 1톤 광산업체하고 고려아연이 서로 협상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이 품위가 어느 정도야? 이게 품위가 한 50%. 품위 이제 이 뭐 이 정광에 묻어 있는 이제 금속의 정도. 그다음에 추출료. 이거 한 80% 추출 되겠는데? 아, 그래? 그러면 지금 톤당 아연 시세가 얼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 톤당 TC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광 한 톤 그 매입 가격이 결정이 되죠. 고려 아연이 정광 1톤 매입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냥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문제고 추출률을 90%로 올려. 고려 아연이 아주 이제 실력이 좋아. 기술이 좋아가지고 추출률을 90%로 올리면 10%만큼의 더 추출한 거는 그냥 프리메탈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있고 부산물이 있어요. 또 재련하다 보면 금 나와라, 은 나와라, 구리 나와라, 뭐 납, 이제 연. 뚝딱뚝딱 해가면서 그렇죠. 부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산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 때에 따라서는 그 이 수요업체들, 가공업체들이 그냥 고려아연에 이제 띠리리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LME에서 살려고 하면 아이고 뭐 물류비네 뭐네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조금 뭐 LME 시세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돈 좀 더 줄 테니까 그냥 우리 직거래하자. 그랬을 경우에 그 발생되는 프리미엄. 그러니까 프리메탈, 부산물, 그다음에 프리미엄, TC. 근데 사실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복잡해요. 이게 TC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최대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줄이고 줄여서 만든 거고. 이게 고려아연의 그 기본적인 수익.
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난리 났죠. 그림을 네. 한번 보시면 이게 LME의 현물 그 아연 시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유럽 업체가 생산량을 확 줄여버리니까 이게 급격하게 지금 아연 시세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동안 이게 이제 가격이 좀 꺾였어요. 이렇게 꺾여버리니까 주가도 딱 따라서 딱 이제 꺾이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LME 그 시세하고 이게 네. 연동성이 이제 굉장히 강한 굉장히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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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희 3프로 TV도 네. 3프로 TV의 컴퍼니 백브리핑도 네. 김수원 대표님이라고 하는 정광을 이진우와 안승찬이 열심히 재련을 해서 네. 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추출률을 높여보려고 하고 있죠 지금. 예. 부산물도 좀 나오나요? 부산물? 부산물 이제 이런 거 가스활 이런 거 협찬 들어오면 이제 네, 이런 게 부산물이죠. 네. 아, 좋네요. 네. 그렇고야 오늘 좋습니다. 제대로 배웠습니다. 야, 저는 진짜 잘 몰랐는데 제대로 배웠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아십니까? 아니 제가 뭐 매체에서 뭐 산업 뭐 증권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조금씩 뭐 들여다보고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냥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그러니까 거고. 그러니까 이 김선 대표님이 아주 눈을 불아리고 잘못된 기사들을 요즘 열심히 찾고 계신 것 같아서 아 기사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만 살짝 얘기드리면 네. 이제 이 프로가 약한 한 15년쯤 전에 네. 그 기자였을 때 네. 여기 김수원 대표님이 그 상사였어요. 지금은 아유 뭐 이 프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전화 딱 들고 야 이진호 니 오늘은 뭐 쓸 거야 이런 거부터. 야 이진호 이거 기사님 다 쓴 거야? 새록새록하네요. 새록새록. 그러셨던 아유, 네. 그때 좀 패스해야 되는데 그러셨던 분입니다. 네. 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힘들었겠어요. 자, 글로벌 머니터의 김수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